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문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트럼프는 공식 방문에 그친 일본에선 더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 골프 회동으로 시작해서 네 차례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둘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아베 극진한 환대를 두고 충직한 조수라고 쓰더군요. 그럴만도 한 것이 얼마 전 아베는 트럼프 장의 이방카를 식당 앞에서 무려 13분이나 서서 기다렸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아베 신조를 소중한 파트너라고 주께서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를 두고 아베가 트럼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략적 노예 상태에서 기꺼이 치르려 하는 비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아베 친화력이 일본의 힘이라는 것이죠. 아베는 트럼프를 만나 일본과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해양연대, 말하자면 중국을 겨냥한 해양스크림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해양인도와 중국,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등 이른바 삼불 정책을 중국에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외교를 강조했죠. 문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러 외교 관리를 깨고 캠프 험프리스로 갔습니다. 트럼프는 안보 문제는 언급 않은 채 방한 일성으로 문 대통령과 무역에 대한 훌륭한 회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뒤에도 무역 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 폭스뉴스에서 한 말이 더 자극적입니다. 트럼프가 카드를 잘 쓰면 한국이 중국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게 단념시킬 수 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과 안보보다 무역에 더 신경 쓰는 미국 사이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언제입니까?